현재 워크웨어 아메카즈 씬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1티어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뭐 이 브랜드가 1티어다, 이건 좀 폼이 떨어졌다,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티어로 동의할 만한 브랜드가 딱 있죠. 리얼 맥코이. 이번 컨텐츠에서는 23SS 리얼 맥코이에서 살만한 아이템들을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리맥이나 버즈릭슨, 토맥 같은 복각 브랜드에서는 시즌의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옛날 걸 복각해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시즌마다 컨셉이 확 바뀌는 디자이너 의류보다 의미가 덜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일본 레플리카 브랜드들도 조금씩 달라져서 시즌별로 신박한 아이템들이 새롭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특히 리얼 맥코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유독 이번에 리맥 23SS에서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바로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리맥 로고 베이스볼 캡입니다. 이게 다시 나왔더라고요. 무조건 사야죠. 예전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맥이 대단한 이유가 최고의 퀄리티 고집, 오랫동안 브랜드 방향성 고수, 브랜드 헤리티지 생성, 브랜드 파워,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튼 아메카즈 씬에서 브랜드빨이 대단한 게 리맥이라는 건데 제대로 로고 플레이를 보여주는 야구 모자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더블RL 모자가 유행이었잖아요. 더블RL 모르시는 분들도 그 모자는 알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땡기는 것 같습니다. 모자가 다른 카테고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또 브랜드빨은 제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브랜드 감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자는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착용샷만 봤을 때 동양인의 두상에 맞게 모자의 깊이가 깊게 나온 것 같고요, 챙도 넓고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를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모자 핏입니다. 모자도 핏이 있어요. 서양인 두상에 맞는 빈티지 캡 잘못 샀다가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경우들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고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써보는 게 제일 좋고, 써볼 수가 없으면 착용샷을 유심히 보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제품 코디는 카키 색상의 경우 올리브나 카키 계열의 밀리터리 룩과 잘 어울립니다. 근데 뭐 탱커 자켓이나 A2나 MA1 뭐 이렇게 대놓고 밀리터리보다 샴브레이 셔츠나 N3 유틸리티 셔츠 같은 거랑 해서 좀 가볍게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보리 톤의 버튼다운 셔츠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빨간 색상의 경우 일단 데님 셋업에 입어도 강렬할 것 같고요. 복각 카테고리 말고 옷은 전체적으로 스트릿한 감성으로 입고 모자로 포인트가 되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레이 스웨드에 빨간색 모자 조합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조합이라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특히 그레이 후드, 연청 바지, 빨강 모자는 이 조합은 어떤 브랜드를 섞어놓아도 대충 와꾸가 나오니까 거의 실패없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로고 캡을 착용할 때는 상하의가 모두 무난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볼캡에다가 이렇게 프린팅이 화려한 상이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으면 딱 봐도 뭔가 빽빽해 보이고 사람이 여유가 없어 보이고 뭔가 낙후리여서 멋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맥 로고가 하나 떡하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옷에서는 로고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리맥 매니아라는 건 좋은데 그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남들한테 그걸 티내면 멋 없는 거 아시죠? 야, 여기 봐봐, 난 비싼 리얼 맥코이 모자랑 옷 입었어. 이것보다 난 리맥이 뭔지 몰라. 그냥 예뻐서 길 가다 샀어. 가격도 기억 안 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두 번째 추천 아이템은 티셔츠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본 복각 브랜드 티셔츠를 접해봤는데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리맥 티셔츠의 만듦새가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리맥보다 다른 브랜드가 감성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게 몇 개 있긴 했었지만 퀄리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리맥이 거의 만족도 최고였습니다. 티셔츠 종류마다 조금 다르지만 리맥 제품들은 밀도가 탄탄한 옷들이 많아서 웨어하우스 천축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은 덜하지만 뭔가 각 잡힌 느낌이라 체형 보정도 어느 정도 되고 핏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서 입을 때 특히 핏이 잘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등판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 여름에 등에 땀이 찰 경우가 있어서 유의하시면 됩니다. 티셔츠의 경우 솔직히 별다른 건 없습니다. 색상이 마음에 들거나 프린팅이 끌리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져보면 딱 느낌 옵니다. 리맥 티셔츠 중에서 드물게 좀 가벼운 편에 속하고 스트라이프 간격이 너무 볼드하지도 않고 뭔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여름뿐만 아니라 가죽 자켓 니너로 입기에도 너무 좋아서 사계절 뽕 뽑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비싼 티셔츠 하나 사서 여름만 입기가 조금 아깝잖아요. 나중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 좋습니다.
특히 검정색 가죽 자켓 이너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비싼 가죽 자켓 사셨는데 이너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리맥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귀여운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연청 바지에 이런 티셔츠를 입으면 너무 아메카지 느낌, 그런 코스프레 느낌도 덜 나고 멋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천 아이템은 A2 자켓입니다. 역시 리맥은 A2를 가야죠.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가격이 좀 빡세긴 합니다. 그냥 이빠이 모아서 한 번에 끝판왕 가실 분만 추천드립니다. 리얼메커의 A2 자켓이 왜 최고인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디테일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런 잡지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튼 뭐 A2 분야에선 토이즈 메코이랑 투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카모토 히로시의 영향 때문에 뭔가 근본 느낌은 토맥 느낌이 있긴 하지만 리얼메코이 매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리맥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메카지 워크웨어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서 특히 본인들의 색깔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감성을 100% 느껴보시려면 무조건 매장에 가서 사보셔야 됩니다. 리맥 A2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게 이 바닥에서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죠? 이것저것 단계 밟아서 경험해보고 올라가는 게 별로라면 그냥 한 방에 이거 가세요. 리얼메코 A2는 가죽 퀄리티, 부자재, 봉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한 번쯤은 거쳐가야 할 등용문 같은 게 A2 자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 자켓은 샀다가 되파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걸쳐보시는 게 이쪽 바닥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봄, 가을로 한정되어 있지만 겉에 아우터로 C3 같은 걸 입으면 한겨울에도 커버 가능합니다. 가격은 200만원대부터 350까지 하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추천 아이템은 반팔 셔츠입니다. 봄, 여름 옷 중에서 카테고리별 맛집 보시면 데님 맛집은 풀카운트 프리러스, 반팔 티셔츠 맛집은 웨어하우스, 버즈릭슨, 샴브레이 셔츠, 빅양크, 오어슬로우, 대충 요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팔 셔츠 어디꺼 사지? 라는 물음에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리맥 사시면 됩니다. 어디꺼 사지?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으면 그냥 리맥 사면 형타 이상, 아니 그 이상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얼메코이가 밀리터리 복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옷을 만들거든요. 그냥 만드는 거 아니고 엄청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살지 모르겠으면 리맥이 정답입니다. 우선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게 상품 상세샷만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직접 입어보면 다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오픈카라 셔츠라 시원한 느낌이 나고 원단도 너무 가벼워서 한여름에도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코디는 생지 데님에도 좋고 워싱 데님에 가볍게 반스 같은 스니커즈로 매치해주면 딱입니다. 쌍남자 느낌의 아메카지로도 연출할 수 있지만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일드한 맛으로 스타일링하기 좋습니다. 조금 빡세긴 한데 워크웨어 아메카지 쪽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레이온 셔츠도 추천드립니다. 레이온 셔츠는 일단 고급스럽고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패턴 자체가 이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코디하기가 쉽습니다. 이 셔츠에 그냥 백바지 하나만 입고 이런 모자 하나 써주면 워크웨어 리조트룩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하와이안 셔츠를 입을 때는 팔에 타투가 있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인 상황은 전완근이 엄청 빵빵한 팔에 타투가 많은 백인 아저씨가 입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남자다운 느낌이 있다, 약간 양스러운 간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주저없이 이 제품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부코 클럽 셔츠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활용도가 의외로 높습니다. 이 셔츠 같은 경우 특히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쌍남자 느낌 제대로 낼 수가 있고요. 셔츠 하나만 입어도 아우터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완성도 높은 코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등판의 이런 디테일만 보시더라도 리얼메코이가 밀리터리 복각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자, 가격은 세 제품 다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여름에 필살기 아이템으로 하나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은 팬츠 라인입니다. 리얼메코이 안에 워크웨어를 다루고 있는 조메코이라는 브랜드 데님도 풀카운트나 웨어하우스처럼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001XX 워싱진도 봄 여름에 시원하게 스타일링 가능해서 추천드리고 슬림 스트레이트 모델인 906도 엄청 유명한 모델입니다.
근데 일단 여름을 대비해서 반바지 위주로 자세하게 추천을 드리자면 우선 906 쇼츠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짙은 인디고 색상의 원어시 데님 쇼츠를 출시하는 브랜드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웨어하우스의 덕디거 데님 쇼츠가 있긴 한데 이건 기장이 너무 짧습니다. 예전에 이 제품을 샀었는데 기장이 너무 짧아서 입고 다니기가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결국 처분했습니다. 리맥의 906 데님 쇼츠는 일단 웨어하우스보다 기장이 좀 길고요, 한 단 접어서 입으면 웨어하우스 덕디거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해서 더 좋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웃도어 유틸리티 쇼츠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디고 와바시 스트라이프 쇼츠도 워크웨어 느낌을 간직하면서 시원하게 착장 꾸밀 수 있는 효자템이고요. 마지막으로 더블리 팬츠를 커팅한 느낌인 데님 워크 쇼츠도 추천드립니다. 얘들 3개는 906 쇼츠와는 다르게 바지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의는 좀 노멀하게 가셔도 멋있게 착장 꾸미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데님을 입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추가로 클라이머 쇼츠도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정말 물건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라미치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튼 트윌 소재로 원단도 엄청 튼튼하고 무엇보다 특유의 워싱감이 너무 멋있습니다.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원하시면 클라이머 쇼츠 멀티톤을 추천드리고, 무난하면서 경련 변화되는 걸 선호하시면 클라이머 쇼츠 데님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맥의 클라이머 쇼츠를 접해보고 나서 아, 리맥이 밀리터리 복강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만큼 멋진 제품이니 데님 쇼츠보다 좀 더 이지하게 입을 수 있고 퀄리티 좋은 팬츠를 찾으신다면 클라이머 쇼츠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카테고리를 고르고 골라서 추천드렸습니다. 여름 아메카지, 워크웨어 혹은 퀄리티 좋은 일본 브랜드 옷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 중에서 고르시는 게 돈값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곤조TV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